오늘은 이제 에너지와 문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볼 텐데 여러분 이제 에너지는 배웠잖아. 언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자, 우리 에너지를 뭐라고 정의하지? 중학교 때 우리가 에너지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뭘 정의했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아마 정의를 했을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에너지로 정의를 했어요. 일을 한다라는 건 뭐야? 일이라는 게 뭐예요? 과학적으로 의미하는 일이라는 게 뭐야? 에너지의 변화. 에너지의 변화? 만 가지고 일을 설명할 수 있었나? 과학적으로 일이라는 건 뭐였어? 뭐가 필요했고? 힘이 필요했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했어? 힘이 필요했고, 또 뭐가 필요했어? 일의 조건은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힘이 필요했고, 또 하나.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이걸 들고 가만히 있었어. 그럼 이건 일한 거야, 아니야? 왜 아니에요?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왜 안 했냐고. 왜 일을 안 한 거야, 이거? 안 움직였어. 그렇지. 뭐가 있어야 돼? 움직여야 돼. 이동을 해야 돼. 즉, 힘과 이동거리를 가지는 게 곧 일이더라. 이게 일의 첫 번째 조건이었어. 이동을 해야 된다, 이동을. 힘을 줘서, 힘을 가해서 이동을 시키는 게 일의 조건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뭐가 있었어요? 일의 조건 두 번째. 자, 예를 들어, 내가 이 물체를 들고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럼 나는 지금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내가 이렇게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난 지금 일을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왜 안 하고 있을까? 뭐 있었네. 그렇지, 뭐가 있었지. 뭐가 뭐? 일의 방향. 그러니까 힘의 방향. 수직이. 나는 뭐에 대해서 지금? 중력에 대해서 위로 들고 있어. 하지만 나의 이동 방향은 어디야? 서로 수직이잖아, 지금. 네. 서로 수직이 때문에 일을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라는 거. 즉, 일의 방향과 일의 방향과 그 다음에 뭐의 방향? 힘의 방향이 일치해야 우린 그걸 일이라고 정의를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일의 단위를 뭘로 잡고 워크. 그래서 이제 줄이라고 잡았죠. 줄. 근데 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신호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 상자를 바닥에 붙어 있는 이 상자를 앞으로 밀었어. 앞으로 밀었어. 밀고 갔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신호의 이 상자에 대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그쵸? 일을 한 건데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 이 상자가 이동한 만큼 일을 했을 거고.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나는 이 물체에다가 뭘 일을 했으니까 뭘 준 거랑 나에게서 이 물체 쪽으로 뭐가 이동을 한 거와 같다? 에너지가 이동을 한 거와 같더라. 그럼 나는 어떻게 되고? 이동시키면 나의 에너지는 감소하고 요 물체에 대한 에너지는 어떻게 돼? 상승하죠. 응? 상승하죠. 엄밀히 따지면 마찰력에 대해서 지금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마찰력에 대해서 일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이걸 이렇게 미는 순간 여기에 마찰력이 작용을 할 거고, 여기서 일을 하면 이 마찰력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물체가 이동을 하는 거잖아. 이러한 에너지에 뭐가 있어? 전환이라는 게 있더라. 즉, 이 일이라고 하는 건 뭐와 같아? 에너지와 그 값이 같더라. 에너지와 같더라. 일한 만큼 에너지가 이동을 했잖아요. 이러한 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다.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 일을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내가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하는 일들, 응?
응? 이건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이러한 역학적 에너지 있는 거 하면 빛이 오죠. 빛의 파장, 파동, 소리.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게 공기의 떨림으로 이렇게 파동이 여러분한테 가서 들리는 거잖아. 이러한 모든 게 다 뭐야? 일이고 에너지잖아요. 지금 내 몸속에 있는 뭘 영양분을 열심히 분해를 시켜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한 다음에 그 화학 에너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말을 하고 있죠. 파동 에너지 전달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몸 계속 움직이면서 역학되는 거 이렇게 하고 있잖아. 별의별 짓을 하고 있어. 내 몸의 체형 일자에 대해서 뭐 열 에너지들이 발산이 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에너지들이 있는데 이 에너지 한번 찾아보자 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그럼 얼마나 많은 에너지들이 있는가 라는 거. 얼마나 많은 에너지들이 있는가. 자, 우리 주변에는 어떤 에너지들이 있을까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에너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너지 어떤 게 있어요? 알고 있는 네. 에너지. 응? 예. 그렇지. 자, 첫 번째는 열 에너지가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 전기. 그렇지. 전기 에너지. 또 빛. 빛 에너지. 세 번째는 우리가 뭘로 정의했냐? 파동 에너지라고 정의. 파동 에너지로 정의를 하고 이 파동 에너지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이제 빛 에너지와 빛 에너지와 뭐 소리 에너지 이렇게 들어가죠. 또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너지 네 번째 또 뭐가 있냐면 뭐 역학적 에너지 있잖아.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를 구분하면 뭐와 뭘로 구분할 수 있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다.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정의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게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어. 핵 에너지. 핵 에너지도 구분을 하자면 뭐와 뭐? 핵 융합 에너지가 있고 또한 핵 분열 에너지가 있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에너지가 있을까? 끝. 신가요? 신은 또 무슨 에너지가 있을까? 에너지. 그렇죠. 우리 몸에 뭐가? 우리 몸에 영양분을 저장이 되어 있는 화성연료나 이런 거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게 있어요? 뭐 화학 에너지. 이러한 것들. 뭐 이러한 종류들이 다 뭐다? 에너지의 종류가 되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지. 근데 이 에너지가 그냥 가만히 있나요? 에너지는 언제나 전환이 되지, 전환. 전환이 되잖아. 다른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더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불을 쬐고 있으면, 불을 쬐는다라는 건 뭐야? 나무 속에 있던 영양분이 연소가 되면서 빛과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그의 열 에너지를 내가 공급해서 따뜻함을 느끼기도 하고 혹은 내가 밥을 먹어서 소화를 시키면 그게 화학 에너지로 내 몸속에 저장이 되어 있다.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이게 전환이 되는 에너지는. 근데 그 에너지의 총량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뭘 우리가 배웠어?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나 그 총량이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까지 우리가 배웠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어떠한 현상들을 통해서 이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고 있느냐? 먼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자, 첫 번째는 뭐냐?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전환.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뭐가 있냐? 자, 태양에서 우리는 뭐가 일어나? 태양. 태양에서 뭐가 일어나나요? 태양에서 뭐가 일어나? 핵반응.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즉, 태양에서 뭐가 일어나? 핵에너지에 의해서. 핵에너지가 뭘로 전환이 돼? 태양에서 핵에너지가 뭘로 전환이 돼요? 빛과 열로. 빛과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현상이 있고, 또 어떤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천체의 운동이 있습니다. 천체의 운동이 있지요. 자, 천체의 운동은 우리가 이제 2단원에서 배웠어. 뭐 있었죠?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뭘로? 타원 궤도로 돈다라고 배웠잖아. 타원 궤도로 돌죠. 자, 그럼 이 타원 궤도로 돌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자, 근일점 부근을 돌 때는, 근일점 부근을 돌 때는 속도가 어땠어? 빨라요. 속도가 빨랐죠. 원일점 부근을 돌 때는 속도가 느려지지. 그럼 이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느냐? 구심력과 원심력에 의해서 이 힘의 평형 유지가 되기 때문에 행성이 이 궤도를 계속 뱅글뱅글 돌잖아.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때? 중심, 천체로부터 이 행성의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죠.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게 되냐? 이때는 뭐가?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고? 감소하잖아. 중심으로부터 기준점으로부터 가까워지니까 위치 에너지는 감소할 때. 근데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 멀어졌잖아. 멀어지면서 위치 에너지는 증가를 할 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속도가 줄어드니까, 속력이 줄어드니까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속력이 감소했고, 아니 여기 속력이 증가했고, 하지만 위치 에너지는 감소했죠. 그럴 때 이쪽은 어때? 속력이 늘어나면서, 아니 속력이 줄어들면서 운동 에너지는 감소를 하지만 위치 에너지가 증가를 했잖아.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평형인 걸 알 수가 있어.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양쪽이 어떻더라? 같더라. 그러니까 운동의 위치는 역학적 에너지가 계속 이 안에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천체가 운동할 수가 있는 거지. 그쵸? 그 다음 또 세 번째, 어떠한 현상이 있느냐? 자, 자, 태양빛을 통해서 뭐가? 태양빛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 지구로 이제 태양빛이 비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지구로 열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거를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에 의해서, 태양 복사에 의해서 지구의 온도가, 지구는 뭘 받아? 열 에너지를 받게 되지. 열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에너지가 평형하게 들어와 아니면 불균형해? 지구로 들어온 태양 에너지가 저위도와 고위도에서 평형하게 들어와요? 아니면 불균형해요? 불균형하죠. 적도 쪽에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오고, 고위도 쪽에는, 남극, 북극에는 훨씬 적은 양의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에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이로 인해 뭐가 일어났죠? 대기와,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라는 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열 에너지, 에너지를 옮기면서 이제 입자들이 움직이는 물질과 에너지가 이동을 하게 되는, 이러한 물질 이동까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었고,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전환현상. 여기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지.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뭐해? 음식물을 먹죠. 음식물을 뭐한다? 섭취를 한다. 음식물을 섭취하면 어떻게 돼? 소화가 일어나. 소화가 일어나. 소화가 일어나. 즉, 음식물 속에 있던 화학 에너지를 통해서 화학 에너지가 우리 몸에 저장이 되고 있지. 이게 우리 몸, 우리가 뭐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소모가 되죠. 뭐 열 에너지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던가, 아니면 우리 몸 움직여서 일을 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더라. 말은 하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 책에 나와 있는 건 휴대전화지. 휴대전화. 휴대전화가 있어요. 휴대전화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지? 배터리 안에 뭐가 들어있죠? 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뭘, 화학물질 이용해서 뭘 잡아주는 거야? 전류, 전류. 전하를 붙잡아주는 거지. 이 전하의 움직임에 따라서 뭐가 발생을 하고? 전류가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통해서 이제 뭘 이동, 전자기파라는 걸 발생을 시키죠. 전자기파라는 걸 발생을 시키고,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로 전해야 되잖아. 소리로. 소리로 전해야 돼. 전자기파를 통해. 즉, 파동 에너지를 만들어내더라. 파동 에너지. 그러니까 이것도 전환이 되는 형태고. 세 번째. 근데 어떤 게 있느냐? 전동기나 발전기 등이 있는데, 전동기나 발전기. 전동기는 어떤 원리? 뭐를?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뭘로 바꿔주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를 바꿔주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도 무슨 에너지? 자,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 난 발전기는 어떤 원리예요? 반대로 역학적 에너지. 이게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를 뭘로 전환시켜줘?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 과정들이더라. 근데 이 에너지 전환은 언제? 약속이 있어. 약속.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 약속을 열역학이라고. 열역학. 열역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열역학.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열역학은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두 가지가 있어. 자, 제 1법칙이고요. 그리고 제2법칙이 있습니다. 자, 이 에너지가 전환되고 보존되는 과정에서는 이 두 가지의 원리를 따르게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 제1법칙은 뭐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에너지가 여러 형태로 전환이 되더라도, 에너지가 여러 형태로 전환이 되더라도 뭐는 언제나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게 에너지의 보존 법칙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 제2법칙은 뭐냐면, 열역학 제2법칙,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일정한 뭘 띈다. 에너지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다.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데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모든 건 이제 에너지가 전환이 되는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뭘로 들어간 거냐면, 최종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이 사용할 수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냐면 이게 바로 열 에너지 형태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열 에너지. 그래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맨날 에너지 자원을 아끼고 에너지를 아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뭐 때문이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요거 이제 하고 나서 뒤에 가면 이제 열 효율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보겠지만 이제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돼? 지금 알겠어요? 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네. 우리가 그냥 평소에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 단어 자체가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진 않아. 아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좀 어렵게 다가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런 말을 잘못했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짜짜짜짜. 그러면 이제 이러한 에너지의 처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어떤 형태로 이제 우리가 보느냐라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인류의 탄생 이후 인류가 이제 역사시대 이후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들을 활용해 왔어. 굉장히 많은 에너지들을 활용해 왔어. 에너지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지. 에너지들 굉장히 많았죠. 이제 그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을 했느냐. 자, 첫 번째 볼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뭘 볼 거냐. 자, 태양 에너지를 먼저 볼 거예요. 우리 지구에 가장 많은 에너지 근원이 뭐야?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소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 태양 에너지가 딱 들어오면 제일 많이 쓰는 게 뭘까? 빛 에너지를 제일 많이 활용을 해요. 누가 많이 써? 식물이 씁니다.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뭘로 전환시키느냐? 광합성. 그러니까 빛 에너지를 뭘로? 이거를 이제 화학 에너지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광합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되면 이제 우리 사람들이 그걸 이제 열심히 뜯어먹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생산자를 통해서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거고 영양분 에너지 축적이 되면 이제 그거를 소비자들이 먹고 분해자가 그걸 또 분해를 시키고 계속 이렇게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일어나요. 그다음 또 이제 쓰는 거는 뭐야? 태양열이지. 태양열.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고 식물의 광합성. 두 번째는 대기와 해수의 순환. 대기와 해수의 순환. 이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대기와 해수가 멈춰버려. 아니, 그러니까 태양빛이 멈춰버리면 대기와 해수 순환이 안 될 거고 그럼 에너지 불균형 초래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난류와 한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편서풍대에 속한 것도 그렇고 매년 태풍이 이렇게 불어 올라온 것도 그렇고 다 뭐와 관련 있는 거야? 이 태양 에너지와 관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에너지 비중이 99.99%야. 태양 에너지. 거의 100에 다 다르는 그런 내용이죠. 최근에 이제 뭐까지 이용을 해? 태양광이나 태양열 이용해서 뭘 해? 발전을 하게 되죠. 발전. 뭘 하는 거야? 전기를 생산을 하는 거야. 우리 태양광 판넬, 태양열 판넬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거지. 요 내용은 이제 뒤에 가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에너지, 어떠한 에너지를 활용을 하는가, 요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또 하나 뭐가 있냐, 이 광합성을 식물이 했잖아. 광합성 식물이 해서 화학 에너지를 저장시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동물도 이거 이제 먹어. 근데 얘는 이제 땅에 묻히면 이제 뭐가 돼요? 땅에 묻히면 뭐가 돼? 묻혀가지고 오랜 시간, 몇 억 년 정도 돼요. 압력을 받아서 이제. 이때까지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화석 연료가 되는 거지. 화석 연료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자원의 형태가 화석 연료로 지금 저장되어 있잖아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의 모습들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쓰잖아. 먼저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발전소들을 이제 뽑아낼 수가 있는데, 뒤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광합성 같은 경우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이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효를 시켜서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기도 하고요. 대기화학에서나 뭐 조력 에너지, 조력 에너지는 좀 이제 다른 얘기지만, 태양 에너지와 관련된 게 아니라 달의 운동에 관련이지만, 뭐 파력 에너지라거나, 파력 에너지나 아니면 뭐 풍차 돌리는 뭐가 있고, 풍력 발전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용하게 되고, 태양광, 태양열은 이제 이거 말 그대로 화석연료는 이제 우리 뭐 있어? 무슨 발전소 있어요? 석탄이나 석유 태워서 발전소 짓죠. 네, 그런 것들. 그게 이거 자체는 전기 생산하기도 해요. 네, 그런 것들이 있다.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인류의 역사와 에너지라는 것. 인류의 역사와 에너지라는 것. 인류가 이제 이렇게 역사를 쭉 흘러오면서, 인류가 이제 살아오면서, 과연 그 사이사이에 어떠한 에너지를 사용했느냐라는 거죠. 피곤하냐? 예, 아니요. 이렇게 오늘 지쳐 보이냐? 이렇게 지쳐 보입니까? 자, 첫 번째는 뭘 사용했냐면, 불이야, 불. 불을 사용했는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게 뭘 가져왔냐면, 인류의 생존력을 키워줬어. 생존력 향상에 도움을 줬어. 이 불이라고 하는 게. 불이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전까지 이제 뭐 했어? 사냥해가지고 날것을 그대로 뜯어먹었지. 사냥했고, 수렵, 채집, 어로. 이런 게 이제 당시 석기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었잖아. 당시 이제 돌도끼, 돌창, 돌칼 이런 거 들고. 근데 이 불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뭐라 그래? 생식에서 화식으로 음식을 익혀먹게 되면서 미생물 감염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추위로부터 벗어나고. 그러니까 불에 뭘 이용하는 거야?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를 이제 이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불을 이용을 하면서 이제 뭐까지 가능했냐면, 드디어 뭘 사용을 하게 돼? 금속을 사용하게 됩니다. 불이 있었기 때문에 금속도 사용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석기 시대에서 뭘로? 청동기와 철기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불의 사용이었어요. 여기 에너지는 이제 열 에너지와 그 다음에 빛 에너지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인류는 이제 두 번째 한 단계 한 계단을 더 올라서게 되는데, 두 번째로 쓴 건 뭐냐면 소나 말과 같은 이러한 동력 차원이라고 합니다. 동력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밭을 갈면 맨날 삽을 이렇게 파야 되잖아. 근데 뭘 이용하게 돼? 우경. 수경, 우경이 뭘까? 우경. 소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야? 쟁기질하는 거야. 밭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소 찰싹찰싹 해가지고 소야 달려라 드드드드 하면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한 거지. 사람이 훨씬 편한 거죠. 또 이 소를 이용해서 그 여러분 그 맷돌 알아? 맷돌 알아요? 맷돌이 뭐야? 가는 거죠. 이게 그 소로 가는 맷돌 본 적 있어? 소로 가는 맷돌. 소를 이렇게 이 맷돌을 이렇게 작은 게 아니라 엄청 커요.
소를 그냥 매다. 소를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맷돌을 가는 거야. 그런 것도 있어요. 동력을 이용한 거지. 혹은 이제 말을 이용해서 뭐 해? 뭐 마차. 우경이나 마차. 이런 걸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순화 말에 어떤 힘? 운동 에너지를 이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훨씬 더 효율이 좋았지. 에너지 효율이 더 좋았으니까 이걸 이제 이용을 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뭘로 넘어갔냐면 이제 중세시대로 갑니다. 중세시대. 중세시대에는 뭘 쓰느냐? 자, 바람이나 물. 바람이나 물 같은 걸 활용을 했는데, 이제 물론 동물을 사용해서 재미를 봤죠, 사람들이. 이제 고대 시대 재미를 보다가 이제 우리 뭐 풍차 그거 알아요? 그거 물레바라잖아. 물레바라. 물레방아 있잖아요. 물레방아. 물레방아를 이용을 해서 뭘 했고 이제 이렇게 돌린 거지. 아니 뭐 디딜방아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물이나 바람 뭐 풍차도 그렇고. 물론 이때쯤 돼 사람들이 또 뭘 했냐면 항해를 하잖아. 항해. 항해. 그러니까 바람을 이용해서 뭘 했지. 돛을 딱 펼쳐서 동력을 얻는 거죠. 동력. 그러니까 항해. 기술적으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이용을 한 거죠. 이게 이제 한참 이제 대항해 시대라고 불리는 그때까지 중세 이후에 크라인 모스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세 시대 뭐 길드 있고, 아 길드는 좀 더 후지만 중세 시대 뭐 기사들이 있고 그 밑에 농노들이 있고 빵을 생산하고 막 이랬잖아. 영지 뭐 영지를 가지고 있고 그때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제 뭐 도시로 상공업이 커가면서 이제 길드라는 게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해 무역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리고 한참 그때쯤 이제 각 왕국에서 이제 뭘 식민지 쟁탈전이 한참 벌어지던 그 시절에 그때쯤부터 이제 바람을 한참 이용하다가 이제 뭘로 넘어왔느냐, 그때쯤 이제 땅을 파다 보니까 검정 돌멩이가 한참 나오더라는 거야. 검정 돌멩이가 이때쯤 나왔어. 요게 태워봤더니 겁나 잘 타. 짱 잘 타. 그래서 아 이걸 이용을 하자. 그게 뭐였어? 석탄입니다. 이 석탄을 이용해서 이제 뭘 했냐? 외연 기관이라는 걸 만들지. 요때가 한 17세기, 18세기쯤. 17세기, 18세기쯤부터 이제 이런 걸 활용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있으니까 검은 물도 이제 솟아 나오지. 검은 물. 검은 물. 뭐예요? 석유. 이제 외연 기관이 이제 한참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석유, 석탄 이때쯤부터 이제 증기기관,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증기기관이라는 게 뭐예요? 얘네들로 뭐래? 물을 끓여. 물을 끓여가지고 증기가 이 터빈을 돌리는 거야. 이걸 증기기관이라고 하죠. 자동차 내에서도 이제 피스톤이 이렇게 뻥뻥뻥 터지면서 어떻게 해? 그 기술과정 시간에 배웠어요. 피스톤 그 폭발에 의해서 이게 이 힘을 이용해서 뭐해? 전체 엔진을 돌리는 거죠. 엔진 속에서 이 피스톤이 왔다 갔다, 피스톤 왕복 운동이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이제 힘을 얻잖아요. 칙칙칙. 기름 촥 뿌리고 뻥. 기름 칙 뿌리고 뻥. 요거 있잖아. 이게 내연기관이잖아요. 이게 석탄과 석유를 이용해서 이제 증기기관, 외연, 내연기관이 발달을 하다가. 근데 그 다음 넘어온 게 뭐야? 20세기 이후에. 드디어 이제 뭘 쓰기 시작해? 천연가스. 천연가스를 쓰기 시작했고요. 이때쯤 또 뭘 썼냐면 그때 이제 핵 에너지를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인류의 혁명이나 인류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뭘 쓴 건지, 우라늄을 쓰기 시작한 거죠. 우라늄을 썼어 이제 핵 에너지의 본격적인 개발이 들어가게 된 거죠. 원자력 발전이 굉장히 좋아요.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의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지. 근데 이게 또 치명적이잖아. 한번 원자력발전 터지면 장난 아니죠. 이전에 어디가 그랬고, 체르노빌이 그랬고, 이번에 후쿠시마가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럴 수도 있지. 고리원전 터지면 판도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이제 약간의 고리원전을 약간의 모티브로 만든 것 같아. 여기가 노후돼가지고 지금 이제 꺼라 꺼라 하는데 요걸 끄면 또 전기 생산에도 차질이 있어서 끄지 못하고, 근데 또 신설되는 원자로들은 굉장히 또 많고
중국도 이제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어디 쪽에 지어? 우리나라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 우리나라가 어디다 지어? 이런 데 지어. 해안가 쪽에 지어. 얘 터지면 이렇게 오는 거야. 우리나라 뒤지는 거지. 우리나라 뒤지는 거야. 우리나라. 안 그래도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뒤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 보내버리려고 좀 작정을 했나 봐.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쪽에 산업단위가 더 몰려있어서 또 그 생각은 또 그러기도 한데. 아무튼 참 알 수 없어. 이래서 해가 좀 그렇지. 그래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럼 어떻게 될 거냐. 21세기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에너지들이 이제 새롭게 개발하고 있다는 거야. 안전하고 이제 화석연료 같은 경우는 제한이 있잖아. 우라늄도 핵에너지도 제한이 있어요. 양이, 매장량이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쓰게 되는 어떤 것들이야? 신 재생에너지라는 거. 신재생에너지라는 건데 어떤 것들이냐면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 뭐 파력, 조력, 뭐 풍력 기준도 썼지만 좀 더 잘 쓸 수 있도록 뭐 수력 에너지, 그 외에도 뭐 태양광, 태양열이 있고요. 수소 전지 에너지라는 게 수소 전지, 수소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게 있고, 그리고 또 뭐 바이오매스라거나 이건 이제 식물들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핵 분열을 했잖아 지금. 핵융합 에너지. 천만 도씨가 되는 그 온도를 맞춰가지고 핵융합을 시키는 거야. 수소를 부딪혀서 헬륨을 만들면서 에너지 생산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그마한 작은 태양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기술에 대해서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목요일 금요일쯤이 될 거야. 이제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에너지는 인류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에너지를 새로 발견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는 거지.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해볼게요. 자. 결국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제일 많이 쓰는 건 전기. 이걸 빼면 결국 이제 뭐 생산하려고 전기 생산하려고 지금 이거 다 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다음 이제 볼 거는 뭐냐? 그다음 볼 거는 이제 세 번째 에너지 효율이라는 거야.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이라는 건데 에너지 효율은 뭐냐? 내가 예를 들어 에너지가 전화해잖아. 어떤 여기서 A라는 물체에서 뭐 B라는 물체로 이제 에너지가 전환이 될 때 뭐는 성립해?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성립을 한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한다라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여기는 여기 모두 다 B로 갈까? 라는 건 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지. 자, 무슨 얘기냐? 내가 공을 튕겨. 공을 튕기면 공은 떨어지죠. 그럼 내가 이 위치에서 떨어뜨렸으면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고 전환이 완벽하게 100% 전환이 된다고 하면 튕긴 만큼 튕겼다가 다시 어디까지 올라와야 돼? 내가 처음 튕긴 이 위치까지 올라와야 되지. 근데 실제로 공은 그렇게 움직여야 돼. 내가 이렇게 바닥으로 공을 튕기면 통 하고 올라서 어디까지 올라와야 돼? 이 위치까지 다시 올라와야 돼. 근데 실제로는 그래 안 그래? 실제로는 안 그래. 왜 그래? 튕기면서 어떻게 돼? 일부가 충격량에 의해 지면으로 흡수가 되고 또 뭐가 있어? 공기의 저항 등이 있죠.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요. 그럼 완벽하게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물론 보존이 되긴 하지. 근데 정확하게 내가 한 만큼 그대로 다시 오진 않는다고. 뭔가 다른 에너지를 전환이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라는 건 뭐냐? 얼마만큼 내가 쓸 만큼을 쓰느냐.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얼마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에너지를 얻어내느냐라는 거지. 잠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자동차에서의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라는 게 있어. 자동차를 내가 타는 이유는 뭐야? 그... 응?
편리하려고 뭐 하려고? 내가 이동을 하는 게 편하기 위해서잖아. 응? 이동하는 게 편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자동차가 있을 때 자동차가 있을 때 자동차가 있을 때 자 이런가 이런가 어떤 거냐면 야, 내 처음에 에너지가 얼마였느냐? 에너지 처음에 얼마였느냐? 연료로 내가 100을 넣었어. 연료로 내가 100을 넣었어. 100을 넣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자동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봤더니 자 어떻게 되냐면 엔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이 연료를 태울 거 아니야. 태우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40 정도가 뭘로 소모되냐면 엔진 열로 소모가 돼요. 엔진의 열로 올라가 버려요. 40 정도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배기가스 같은 걸로 배기가스 등으로 얼마 빠져? 또 15가 빠져.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이제 마찰열, 그러니까 타이어나 배기가스 등으로 마찰열 등으로 이제 다 빠지는 거야. 이게 15, 마찰로 인해서 한 30 빠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45에 40, 85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얼마를 달렸냐 봤더니 효율이 겁나 안 좋네. 다 더하면 얼마예요? 85죠. 85. 그러니까 실제로 달린 건 얼마냐?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소모가 된 거. 운동 에너지 실제로 쓰인 건 얼마밖에 안 돼? 15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실제로 가려고 봤던 건 뭐밖에 안 되는 거야? 15만큼밖에 못 쓰이는 거지. 처음에 100을 줬으면. 근데 에너지의 전체량은 변화가 있어 없어? 에너지의 전체량은 변화가 없죠. 응? 에너지 전체량은 변화가 없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열 기관이라는 게 있으면, 자, 열 기관이라는 게 있고, 내가 처음에 부여한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처음에 부여한 에너지. 그게 얼마야? 공급한 에너지. 이걸 뭘로 하냐냐? 뭘로 얘기하냐? Q1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여기서 열 기관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돼? 뭐가 배출이 돼요? 열량이 방출이 돼. Q2. 이거는 방출된 열량. 그럼 실제로 열기관을 통해서 내가 얻은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 내가 실제로 얻은 에너지는 얼마야? 처음에 준 게 공급한 에너지. 이거는 공급한 에너지. 라고 할 때. 그러면 열기관에 있으면 내가 실제로 활용한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겠어? Q1에서 뭘 빼면 돼? Q2를 빼면 내가 열기관에 사용한 에너지. 를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그래서 이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공급한 에너지 Q1분의 뭐 내가 실제로 활용한 에너지 Q1-Q2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이 Q라고 하는 건 열량을 의미해. 열량 에너지를 뭘로? 열량, 우리 칼로리 있잖아? 어? 칼로리 있죠? 그런 걸 이제 표시를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에너지의 효율이더라. 그래서 우리 가전 제품들 보면 뭐가 있어?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고 해서 뭐 1등급부터 5등급 뭐 이런 거 있어요. 숫자가 어디에 가까울수록?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응? 1에 가까울수록. 그래서 요즘엔 1등급만 쓰잖아. 그러니까 5등급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많이 나요? 열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실제로 전기세를 겁나 많이 먹지. 똑같은 뭐 그 작용을 끌어내려면 똑같은 만큼의 뭐 이렇게 에어컨이라고 하면 똑같은 시원함을 느끼려면 전기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야. 에너지 효율이 낮다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사람들의 고민이 뭐겠어? 사람들의 절대적인 고민이 뭘까? 생각해봐.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게 좋은 거야? 낮은 게 좋은 거야? 높은 거.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게 좋겠지. 그럼 사람들은 뭘 생각을 하게 될까? 기왕이면 뭐? 내가 공급한 열량만큼, 공급한 에너지만큼 그대로 에너지로 출력할 수 있게끔 하기를 원하겠죠?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연구기관이라는 거예요. 연구기관이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연구기관.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이게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럼 저는 끝나요? 어. 여기까지 하고 끝낼 거야. 왜? 아니 너무 빨리 끝나는 거야. 아 문제도 풀어야지. 아니, 그래도 빠르지 않아. 아, 괜찮아. 뭐 언젠 안 그랬다고. 좋아하네. 어? 아, 제일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어 그렇지. 역대로 제일 빨리 끝나지 않냐? 오늘이? 예. 자, 그 밑에 보면 외연기관, 내연기관 있는데 그건 뭐 참고로 읽어보시고, 외연기관은 이제 그 연소시킨 게 어디 있고 밖에 있고, 내연기관 안에 있는 거야. 자동차에 어, 배웠죠? 기술과정 직원에 기술과정 시간 이런 거 나오니까 오히려 여기보다 거기가 더 자세히 알려줄걸? 예. 그럴 거야. 난 여기 별로 좋아하지 않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물리랑 친하지 않다고. 난 물리랑 별로 친하지 않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뭐 하려고 했지? 아, 연구기관? 자, 그래서 사람들은 뭘 고민을 했느냐? 연구기관이라는 걸 고민을 했어. 연구기관을 고민을 했어. 뭘 고민을 했느냐? 그대로 넣었을 때 그대로 뽑혀 나올 수 있게끔. 요건 이제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두 가지를 개발했는데, 첫 번째 게 뭐냐? 제 일종 연구기관이라는 거야. 자, 제 1종 연구기관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면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커다란 물레방아 하나 있다라고 해봐요. 커다란 물레방아가 있어. 커다란 물레방아가 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했느냐? 여기다가 물을 떨어뜨려. 어떻게 떨어뜨릴 거냐면, 이쪽에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수로가 이렇게 있어. 수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내가 뭘 떨어뜨리느냐? 여기 이제 물을 떨어뜨려요.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물레방아가 뺑글뺑글 돌겠지. 돌면서 이제 뭘 해? 일을 할 거야. 물이 이렇게 딱 떨어져. 그럼 이쪽 반대편 물레방아에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보면은 이렇게 그릇 같은 게 있어. 이게 이제 통이야, 통. 통이 이렇게 있는 거야. 통이 이렇게 있어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색깔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해줄게.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일을 하겠지. 이 물이 낙차에 일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물이 이렇게 흘러다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 담겨. 이 물레방아 돌아가면 얘도 이렇게 돌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물을 퍼. 물을 퍼가지고 어디 올리느냐? 다시 일로 올리는 거야. 그러면 떨어진 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일을 해서 올리는 거지. 여기다 이제 물을 다시 넣어줘.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물이 또 들어갔으니까 얘도 이제 가서 이제 다시 또 이렇게 흘러주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이게 제 1종 연구기관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봐봐. 자, 지금 여기서 내려가는 요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지금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죠. 그치? 그러면 지금 물의 낙차에서 위치 에너지가 생기고, 그로 인해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 물레방아를 돌렸어. 그리고 이제 물레방아를 돌리니 힘을 가지고 다시 물을 퍼다가 다시 올리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이제 에너지의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보기에 요 연구기관은 말이 되는 것 같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응? 수희가 생각하기에는 말이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말이 되는 것 같죠? 얼핏 보면 그래. 사람들은 그래서 오 이거 하면 되겠는데? 대박 치겠는데? 했어.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아 왜? 이거 물 뭐가 있냐면 아까 설명했듯이 내가 공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얘가 정말 확실하게 운동의 위치에서 전환만 이루어진다면 떨어진 만큼 다시 올라와야 되지. 근데 그렇게 돼야 안 돼. 그렇게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자 생각을 해봐요. 물을 떨어뜨려. 그러면 물레방아를 돌리면서 뭐도 발생을 하고 마찰력도 발생을 할 거고
마찰 발생은 그 안에서 뭐 공기의 저항이 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더 작용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오히려 이 떨어지는 에너지보다 뭐가 더 커? 끌어올리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럼 점점 물이 올라올 수 있어. 처음엔 여기서 떨어뜨렸다도 물이 여기까지 못 올라와. 근데 여기가 올라올 만큼 에너지가 더 필요한 거지. 연구기관은 말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제1종 말이 안 돼. 왜? 에너지가 그대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든. 에너지 전환이 100% 이루어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성립하지 않아?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100이 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고. 100이 다 오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제1종 연구기관은 뭘 위배하느냐? 열역학. 제1법칙을 위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 기관. 그렇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 기관. 아, 지금 망했네. 라고 좌절해 있다가 인류는 또다시 새로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아, 그러면 열 효율만 100%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아예 애초에 열 에너지 전환시키면 되겠네. 어차피 열 에너지를 갈 거. 에너지를 갈 거. 전환시키면 되겠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새롭게 고안한 모델이 제 2종 연구기관입니다. 제2종 연구기관. 요거는 어떤 원리냐면 이런 거야. 배가 한 척이 있어요. 배가 있어. 배가 있고 배는 어디 떠다녀? 바다를 이렇게 떠다니잖아. 제2종 연구기관은 이런 원리야. 뭐냐면 그러면 이 바닷물에는 뭐가 있겠어? 바닷물의 온도가 있을 거 아니야. 바닷물의 온도. 그래서 바닷물을 이런 원리야. 어떤 원리냐면 바닷물을 끌어올려. 바닷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여기서 뭘 뽑아내느냐? 열 에너지를 뽑아내. 열 에너지를 뽑아내서 이거를 이제 뭘로? 열을 뽑아내서 이거를 뭐 동력이든 뭐든 에너지로 활용을 하는 거야. 요거를 활용을 합니다.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야. 열 에너지를 활용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뽑아냈어요. 뽑아냈으니까 열 에너지를 뽑아냈으면 바닷물에서 그럼 여기 바닷물 온도는 낮아지겠지. 열 에너지를 뽑아냈으니까 바닷물 온도는 낮아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뒤로 이제 뭐가 나오겠어? 에너지 다 뽑아내니까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얼음이 이렇게 둥둥 나오는 거야. 얼음을 탁탁 뱉었어. 그냥 바닷물 얼음이 딱 나오. 열 에너지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고온, 여기는 저온이 돼서.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야. 처음에 이렇게 온도, 바닷물의 온도가 이렇게 있었으면 열을 뽑아냈으니까 어떻게 돼? 이쪽 온도가 상승하고 반대로 여기 온도가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얼음이 됐고 이 높은 이 열을 에너지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원리인지 알겠어? 그럼 요거는 고안해도 되겠네. 그치? 고안해도 되겠네. 뽑아내면 되는데. 근데 이것도 말이 돼, 안 돼? 이것도 말이 안 돼. 이것도 말이 안 돼. 요건 또 왜 말이 안 되느냐? 이거는 에너지는 언제나 뭘 가진다?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거든요. 엔트로피라는 걸 가져. 그러니까 이거를 가역적 반응, 비가역적 반응이라고 하는데 자연계에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질서도는 증가를. 즉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이동을 하는 거냐? 고에서 저로 이동을 하는 거야. 특히 열에너지. 내가 지금 25도라고 그래가지고 25도라고 그래가지고 25도씩 물이 있다고 쳐봐. 요거를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 여기를 뭐 40도로 만들면 여기가 막 뭐 5도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야. 요런 게 성립할 수가 없어요. 요런 게 되질 않아. 이 자연계라는 게 쉽게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내가 신호를 여기 딱 붙잡고 있으면 신호 얼려버리면 내 몸이 불처럼 막 탈 거 아니야. 에너지를 쫙 뽑아버리면 이런 게 안 된다고. 요렇게 전환이 되진 않아.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는 열역학 제2법칙을 위배를 합니다.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걸 위배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 불가능, 불가능. 에너지율 100짜리를 만들어내기가 쉬운 게 아니야. 언제나 열한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마찰이라도 발생을 하잖아. 만들면 노벨상. 이건 노벨상 정도가 아니라 노벨상 정도로 끝나지 않아. 이건 세계를 지배할 거야. 이 사람 만들면 이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노벨상을 만들었던 노벨 도 결국엔 노벨상 주고받고 이런 거잖아요. 다이너마이트가 그 당시 엄청난 히트였잖아. 그런 것 같아. 미국에 사는 석유의 제왕 록펠러가 석유로 세계 1위의 대부호가 됐잖아. 세계 굴지의 세계 대부호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좀 이 연구기관을 모방해서 만든 게 하나가 있긴 있어. 이제 물먹는 새라고 하는 건데, 물먹는 새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원리냐면, 물먹는 새라는 게 있어요. 가만 보면 이제 연구기관처럼 보이는 놈이 있는데, 뭐냐면, 물 이렇게 있어요. 물 이렇게 있고, 이 세대가리가 하나 있어요, 세대가리. 이게 물 먹는 새라고 하는 거야, 물 먹는 새. 요건 이제 설명을 해줄게. 여기 이제 그 휘발성이 강한, 잘 휘발성이 강한 이제 그 액체가 들어있어요, 액체. 휘발성 강한 액체가 들어있어요. 여기 이제 물이야, 물. 물인데, 이런 거야. 태양빛이 있으면, 태양빛이 비쳐요. 이제 이게 어떤 원리로 되는 거냐면, 이렇게 태양빛이 비치잖아. 얘가 이제 먼저 온도가 올라가. 그럼 요 안에 있는 액체가 증발을 합니다. 증발하면 이제 가벼워지잖아. 이게 머리쪽이 조금 더 무거워. 머리쪽이 조금 더 무거워. 머리쪽이 조금 더 무거워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고개를 쳐박아 이렇게. 고개를 딱 쳐박아 이렇게. 쓱 박습니다. 쓱 박으면 이제 또 뭐가 되냐면 얘가 이제 물에 식잖아. 물에 이제 냉각이 되면 또 이제 액체로 다시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밑으로 흘러들어. 이게 그럼 다시 고기 또 쳐들어. 그럼 휘발유는 계속 새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액체는 휘발유가 아니라 휘발성이 강한 액체. 잘 말라, 잘 말라. 금방 액체 기체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얘는 무한력에서 왔다 갔다 하는 뭐만 있으면? 물과 태양만 있으면. 그럼 내가 손 안에 계속 움직이니까 연구기관처럼 보이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에너지 출입이 있어 없어? 없어. 빛에너지가 계속 오고 있잖아. 열에너지가. 요게 있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는 거지, 얘만 놔두면 절대 움직여 안 돼. 절대 안 움직여.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있어서 연구기관처럼 보이는 거지. 연구기관은 아니다. 그래서 물먹는 새라고 하는 게 어디 나오냐면 254페이지에 보면은 있죠? 요거 물먹는 새. 고개 쳐박았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쳐박았다가 올라왔다가 계속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짓을 이제 반복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그러면 열 효율, 우리가 연료를 쓸 때 어떻게 열 효율을 보고 쓰느냐 라는 거 뒤에 이제 탐구활동 A가 있어요. 탐구활동 A 요거까지만 딱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실제 이제 실험이야. 실제 실험인데 이게 이제 어떤 원리로 실험이 되는지 설명을 해줄게. 메탄올 램프가 있고 에탄올 램프가 있어요. 메탄올과 에탄올 램프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연소 열 얼마나 효율이 좋냐 이걸 측정을 하는 거예요. 자, 실험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 이제 두 개 이렇게 있어. 연소 측정 실험인데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알콜 램프가 두 개가 있단 말이야. 둘이 이렇게 있어. 그림이 참 거시기하죠. 자, 둘 다 얼마 있냐면 여기 물이 다 100g이 있어. 물 100g. 물 100g이고 여기도 물이 100g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각각 이제 물이 100g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온도를 봤더니 에탄올이 있는 데는 얼마였어? 22.5도였어요. 22.5도씨였고, 여기 메탄올이 있는 데는 어디야? 20도씨였죠?
20.09도씨. 여기는 지금 에탄올. 메탄올. 그리고 이제 처음에 에탄올과 메탄올의 질량을 측정을 합니다. 처음에 에탄올 질량은 얼마였어요? 192.6g. 여긴 192.6g이었고, 그 다음에 메탄올은 198.0g이었어. 그래서 이제 쫙 연소를 시킵니다. 연소를 시켰더니, 물은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갔어? 물은 처음 온도에서 몇 도까지 올라갔어요? 에탄올 램프 쓴 데는 몇 도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57.5도까지 올라갔어요. 57.5도씨까지 올라갔고, 메탄올을 쓴 곳은 50도씨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몇 도 증가한 거야? 여기 몇 도 증가했어요? 35도씨 증가했어. 35도씨 증가했고, 여기는 30도씨 증가를 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연소된 에탄올의 양과 메탄올의 양을 봤더니, 에탄올은 얼마고? 192.0g. 메탄올은 얼마냐? 196.5g. 그럼 여기는 얼마 감소했어? 0.6g 감소했고, 여기는 얼마냐? 1.5g 감소했죠. 0.6, 1.5 감소한 거야. 그러니까 35도씨 올리는데 0.6g 감소했고, 30도씨 올리는데 1.5g 감소했더라. 그럼 이제 대충 봐도 이쪽에서 효율이 좋구나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정확한 효율을 보기 위해서 이제 뭘 가지고 볼 거냐면, 물의 열량. 물의 열량을 가지고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물의 열량이 얼마냐? 4.2줄이야. 퍼 그램 도시에서. 그램 도시에서. 거꾸로 써놔, 도시에서. 이 말이 뭐냐? 물리 1g을 1도씨 올리는데 얼마 필요하다? 4.2줄이 필요하다. 요걸 이제 뒤집은 게 그게 뭐야? 물의 비열이지. 칼로리로 바꿔준대. 그게 비열이잖아? 물 1도씨를 아니, 물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1칼로리다라고 하는 게 비열이잖아요? 물이 이제 비열이 큰 그런 액체니까. 그러면 한번 계산해봐요. 먼저 에탄올 계산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요? 4.2 줄 퍼 그램 도씨 곱하기 몇 그램이었어요? 100g이었잖아. 물이 100g 있었고, 요게 얼마 올라갔다? 35도씨 올라갔더라 라고 하면, 이때의 열량이 얼마냐? 도씨 도씨 그램 그램 약분하고 4.2 곱하기 100 곱하기 35니까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이게 14,700줄이 나오는 거지. 14,700줄. 이거를, 그러니까 14,700줄의 열량, 일의 양을 에탄올이 얼마로 0.6g 가지고 했으니까 결국엔 이건 얼마다? 24,500줄 퍼 그램이더라. 단위가 너무 크니까 이거를 킬로줄로 바꿔주면 얼마야? 24.5kJ 퍼 그램이더라. 그러니까 에탄올은 1g